잠깐만. 뭐 하는 거야? 500이자.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처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 새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서울한 사이옥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새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바꿔 정수란 그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으로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이번에 이제 여성교회 나와야 돼요. 여성교회. 네. 자, 사모님이 얘기한 게 잘 들었죠? 예. 이렇게. 응?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들어오고. 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들어오고. 우리는 이렇게 들어오고 여기는 이렇게 들어오고. 이 순서가 바뀌지 않을 거라. 여선교회 특송하겠습니다.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 나오세요. 네, 나오세요. 438장 이은영 권사님, 이은영 권사님 가운데로 오세요. 잘하니까 잘하시는 분 가운데 여기라고? 438장.
우리 속에는 무한 잠재 능력이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면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주저하게 하는 것, 아 우리 못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는 누가 주는 마음이냐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할 수, 아 못해, 아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 그런 마음을 떨쳐버리고 할 수 있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우리는 믿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믿고 우리가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처럼 이제 담대하게 기도하면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주님 힘 주시라고 이제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나아가지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앞에서 벌써 다 처리하셨어. 하나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뒤따라 가면서 승리의 계가만 부르면 됩니다. 우리 함께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을 믿으며 우리 능력 달라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람의 생각으로는 할 수 없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환경과 처지를 바라볼 때에는 이제 절망과 낙심밖에 없사오나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있다고 하신 주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아버지 믿음의 자녀들입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이제 먼저 일하시고 길을 내어주시고 강을 내어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 마귀가 주는 두려움 이제 떨쳐버리게 하시고 아버지 마귀가 주는 생각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생각 주여 떨쳐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며 승리하는 우리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님만 바라보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인도하심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여 도와주시고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육신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모습 이대로 섰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께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새 힘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사지백체 아버지 하나님 오장육부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만드신 우리의 몸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잘 조절되어 줄 수 있도록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여 눈먼 자를 이제 실로암가에 가서 씻으라고 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진흙을 이겨서 우리 눈에 바를 때에 아버지 하나님여 더럽다고 이제 사람들은 더럽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부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서 이제 실로암 물가에 가서 씻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기를 아버지 하나님 저하는 우리를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을 얻는 나아가서 새 아버지 하나님 힘을 얻는 나아가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길이 열리는 우리를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초이와 평결을 우리에게 맡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성전을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게 재건할 수 있도록 주여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성전 건축에 필요한 모든 물자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원근 각처로부터 공급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넉넉하여 아버지 하나님 쓰고도 남을 정도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어주시옵소서. 일꾼 보내어주시옵소서.
일꾼 세워주시옵소서. 부살렐과 올리압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기능이 뛰어난 자들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축할 자들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는 주님, 이제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할 뿐이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세워나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교회를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늘의 지혜와 명철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같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그곳을 우리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마음 쏟는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쏟으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난하며 아버지 병들고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지친 자들을 찾아오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내게로 오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고치시고 쉬게 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나아가는 우리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여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서 일하는 아버지 하나님 초유 화평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음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형통의 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로 39절 교독하겠습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 예배는 좀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도 동시에 좀 소프트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오장로님하고 양장로님은 이따 예배 마치자마자 지하 목사반에 그 거실 탁자 위에 당회록이 있어요. 당회록. 그걸 갖고 올라오시면 사인을 해주고 가셔야 됩니다. 내일 오전에 중요한 업무가 있어서 꼭 사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말씀을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어디를 가든지 설교하기 전에 꼭 물 찌끓이고 시작하는데, 오늘 내가 가만히 가니까 막 찬양하고 하다 보니까 물을 안 찌끓였어. 그래가지고 급해. 그래서 오늘 좀 짧게 진행하겠습니다. 우리 김성구 권사님 어디 가셨어요? 네? 혼자 가셨어요? 화장실에? 네. 네.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아까 찬양단을 보니까 쓸모 있겠어요. 특히 남성 중창단. 남성 중창단 화음만 잘 집어넣으면 우리 교회가요, 중서울로의 그 남전도 연합회 찬양대에 나가고 11명이 출전했거든. 그때 우리 김태기 한수자도 갔었나? 그때 갔었죠. 그래서 우리가 3등 갔어요. 70개 교회 중에 3등 갔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때 뭐였냐면 93장 주예수보다 더 그거 갖고 했는데 3등 갔어. 3등. 그 이번에 중서울로의 남전도 연합회 남성 중창도 한번 나가고 여전도의 연합회 여성 중창도 한번 나가는데 이름을 지어야 돼. 이름을. 그래서 이제 이름을 지을 때 뭐 진석이와 아이들,
아니면 동철이와 아이들, 아니면 도리고찌와 아이들, 도리모찌와 아이들, 뭐 아니면 뭐 가발과 아이들, 아니면 측민이와 아이들, 아 측민이와 형아들이구나. 또 이제 그 여자 중창단은 뭐가 좋을까? 1번 헌복이와 딸년들, 은영이와 언니들. 또 뭐가 좋을까? 응? 은영이와 혼수상태. 4번은 개소리와 사람 소리. 개농장 개소리와 사람 소리. 한번 여자도 지어봐요. 그래서 다윗과 요나단이 그 이름 짓고 찬양을 몇 번 하다가 떠버렸어. 그래서 방송국 여기저기서 부르기 시작해가지고 다윗과 요나단은 아예 가수가 돼버렸어요. 그 몰라요, 미래는. 사람 미래 몰라. 그러니까 자꾸 나타나야 돼. 그 유튜브에서 어떤 청년 하나가 그 뭐야 이 굉장히 옛날 유튜브 비슷한 게 뭐였더라, 그 뭐였었는데 영국에서 그 청년이 성가지는데 자기가 그게 뭐더라, 그 자폐야. 근데 이 찬양을 막 하다가 얘가 떠버렸네. 그죠? 영국이 누구야? 근데 이름을 까먹었어요. 그 걔가 성가지에서도 제일 뒤에 서갖고 테너 그랬는데 세계적 스타가 되어버렸어요. 폴버츠. 아, 역시 머리는 좋아. 네. 근데 아무튼 그런 식으로 이름도 한번 지어갖고 여러분 이번에 두 대 나갑시다. 노예 연합회, 남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 여전도 연합회는 다 데려가서 한번 하고 두 번째로는 연말에 그 각 교회 남성 중창단, 여성 중창단에 갖고 하남시 기도, 하남시 문화예술회관에서 뭐를 하냐면 크리스마스 앞두고 이웃돕기 자선 그 이 저걸 내요, 콘서트. 그때 한번 출전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간증을 쭉 하다가 우리 양재석 장로님하고 선석 피택 장로까지 하다가 멈춰버렸어. 그래서 제가 메시지를 짧게 하고 누가 간증을 좀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간증을 나는 언제쯤 할게요, 꼭 예약을 해주세요. 다 한 사람도 빼놓지 말고 다 예약합니다. 전부 다 여기 있는 분들 다 해가지고 이제 앞으로 오후 찬양예배 참석하는 분들은 리더 될 사람들이라 여러분들이 꼭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 부흥회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대부분 언제 뒤집어지냐면 부흥회 때 뒤집어져요. 그 역사가 일어나. 나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그 안진병이도 일어나고 우리 김성환 목사님 보셨죠?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안진병이도 이렇게 세우고 놀라운, 그리고 정신병자들이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전국에 소문 듣고 정신병자들 안수기만 기도만 하면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는 여관이 어디 있어. 옛날에 그 장항항에 옆에 삼보여관이라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서 자, 그 미친 사람들이. 미친 사람을 데려왔는데 또 미친 사람하고 그 이 뭐죠, 보호자랑 같이 앉아. 그리고 어느 방에다 놀았냐면 그때부터 우리 양재석 장로하고 제가 자는 방에다가 거기다 미친 사람을 거기다 갖다 놓고 재우는 거야. 기억나요? 그다음부터 우리가 우리 형제가 이렇게 된 거야, 사람들이. 그 미친 사람들 우리 방에 넣었다. 딸 방이 아니라 이 남자들 방에다가 거기다 좀 넣고. 근데 아무튼 귀신도 물러가고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내일 이상하게 기적이 날 것 같아요. 낫겠다 문제 있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 좀 있으면, 아까 우리 서원단 집사하고 김은수 집사 가면서 내일 찜질방에 잘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 두 장 준비하세요. 그 좀 미리 예고를 하면 준비를 할 테니까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찜질방에서 자고, 그리고 막 불로 지지고, 이거 막 낮에는 막 그 찜질방으로 불 받아버리고 저녁은 성령의 불 받아버리고 이래서 좀 완전히 메어서 뭔가 응답을 받는. 여러분 야곱이 언제부터 이스라엘 됐어요? 얍복강가에서 밤새껏 씨름해갖고 그 영적 존재를 이기잖아요. 그게 누구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제 위에 성자라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설이 있는데 누구라고 딱 단정 찍을 수 없지만 아무튼 하나님과 이겨 싸워 이겼더라. 그러면서 한번 씨름을 해보라고, 씨름. 하루 정도 그냥, 특히 내일 첫날 그냥
내가 부르짖고 외치고 기도하면서 불 받아가지고 올 한 해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응답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들 하나하나 두고 매일같이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크냐면 모니카가 그 아들 아우구스티누스가 속썩이고 맨날 그냥 마니교 따라다니고 이단에 빠지고 막 이렇게 헤맸던 아이를 위해서 그 엄마 모니카가 맨날 기도한 거예요. 제발 좀 성경 보게 해달라고. 그 엄마가 눈물을 얼마나 기도했으면 하늘 상달이는데 아우구스티누스가 마니교 교도도 하고 막 지나다니는데 음성이 들리는 거야. 성경책을 펴라, 성경책을 펴라. 아니 그게 엄마의 기도가 하늘에 올라가고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그래 폈더니 그때 로마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돌변해갖고 세계적 기독교 철학자가 된 거예요. 성 아우구스티누스. 그런 계기가 하나 있습니다. 또 하나는 또 세계적 우리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1976년도 78년도 엑스플로 그때 100만 명이 모였어요. 그래서 한국교회 대부분들이 그때 일어났는데 그때 부흥 강사가 누구냐면 빌리 그레엄. 그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왜 부흥사되느냐? 중학교 때 친구가 하도 부흥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따라갔는데 딱 앉았는데 야, 딴 거 아니야. 얘 그때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부흥사 참 멋있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부흥사 참 멋있다. 막 성령 충만하게 했나 보죠. 그러니까 그 빌리 그레엄이 나도 커서 부흥사 돼야지 하고 그날로 예수 믿었는데 세계적인 인물이에요. 빌리 그레엄은 아예 회사 같은 부흥사가 된 거예요. 회사 같은. 그래서 이 부흥에 참석하는 것이 그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몰라요. 어떤 계기가 되어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텐데 여러분 내일 이제 그런 사람들 대단하죠. 내가 아까 갈 때 유경학 원사한테도 그 저기 뭐야 남편 헌기하고 그러면 헌자 돌림이에요. 여기도 헌복이고 거기도 헌기는 헌기야. 생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 그거 아세요? 신복도 있었고 헌복도 있었잖아. 그죠? 한때 신복 헌복. 네? 여기는 뭐라고요? 선복. 여기는 좀 재미가 없어. 선복이라. 헌복 아니면 신복이 재밌어요. 자, 그래서 아무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이제 붕에 그러면 막 뭔가 집중. 그래서 김성 목사님도 오늘 우리 집에 자 주무세요. 방 탑이어서 주무시고 그리고 찜질방에서 자고 찜질방에 자면 이제 뜨끈뜨끈하고 나 허리 아팠잖아요. 그 이 빗자루 쓸다가 눈 쓸다가 허리 나가버렸잖아요. 근데 이 찜질방에 하루 지지고 나서 유황온천 찜질방에 하루 지지고 나서 그냥 나와버리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그 뭐야 몸이 좀 찌뿌듯한 분들은 그렇게 해서 한번 몸도 치유받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진도를 어디 나가냐면 소그룹에 대해서 나가는데요. 소그룹은 교회 부흥의 원동력이다.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러면 소그룹은 어떤 그룹이 중요하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마가복음 1장 35절부터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뭐를 하냐면 제자들을 부른 다음에 뭐를 하냐면 35절을 보니까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를 해요? 기도하시더니. 이 구절 때문에 우리나라 새벽 기도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 구절 때문에. 세계 교회 중에 새벽 기도의 운동이 이렇게 뜨거운 나라가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원래 미국이 세계 선교의 1위 국가인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1위 국가입니다. 왜 그렇게 됐겠어요? 기도 운동 때문에. 새벽에 미명이 일어나, 그리고 여러분 이게요. 새벽에 일어나서 놀라운 얘기였어요. 92학 없다네. 90살 이하로 산 사람이 거의 없대요. 응? 물론 우리 아버님처럼 과로 하신 분 말고 일정하게 이렇게 새벽 기도하고 하는 사람들은 왜 그러냐면 내가 그 이유를 알았어. 생체 시계대로 살잖아. 해지면 밥 먹고 나면 한 두세 시간 지나면 여러분 밥 먹고 두세 시간 이내 누우면 그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했고요. 누워버리면 이게 이 이산 펩신 레닌 이파제는 강한 산성이 타고 올라왔고 식도 태워버립니다. 식도암은요 못 고쳐요. 이건 바꾸질 못해. 딴 건 바꿀 수 있어. 이번에 이재명 같은 경우도 이 막 저기 희한한데 부산에서는 열상인데 서울에 올라가 자상됐는데 이렇게 찔렸는데
여기 뭐지 그 이게 60% 날라가 버려갖고 뭘 이렇게 달았나 봐 이렇게. 응? 근데 이거는 달 수 있는데 식도는 안 돼. 그래서 밥 먹고 3시간 이내에 그래서 야채 먹는 게 제일 위험합니다. 야채 먹는 거 그건 독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해지고 나면 두세 시간 뒤에 그냥 자버려. 그러면 그거를 버리면 생체 식기대로 사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불 꺼주는데 왜 깨서 왔다 갔다 하냐고. 하나님 불 꺼주면 자. 그리고 하나님이 불 켜주면 일어나고. 그리고 생활 패턴만 바꿨더니요. 여러분 한 달에 최소한 남자들은요. 200만 원 이상 차이 나더래. 새벽 기도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들하고. 어? 이것도 한번 통계를 내야겠어요. 내가 저기 뭐야 이 연구조사 방법론 갖고선 전국에 취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이 루트가 있으니까 한번 그것도 재밌는 통계가 될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런가 했더니 새벽 기도 때 왜 장수하고 그러냐면 일찍 자버려야죠. 새벽 기도하려면 그러니까 일찍 자는 거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러면 뭐가 되냐면 간헐적 단식을 한대요. 그러면 저녁밥 먹고 한 저녁 7시부터 아침 7시까지 비어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암세포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밤새 그 사람들 누구나 500개 정도의 암세포가 생기는데 아침에 물을 많이 마시는 사람이 그게 다 씻겨내려가고 두 번째 간헐적 단식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아무튼 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를 하시냐면 이 사람들에게 어디를 중심으로 하냐 39절 봐봐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어디에서 전도하세요? 예? 회당에서 회당. 이걸 시나고교라고 하는데 시나고교 그 시나고교 예, 그 이걸 회당이라고 해요. 시나고교 아 이 단어를 내가 지금 한 30년만 쓰네. 이게 맞나? 시나고교 이거 회당이라는데 회당 그 회당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쳤답니다. 그러니까 회당 중심. 여러분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할 수 있냐? 여기서밖에 못해요. 나가면 여러분들 앉혀놓고 사람들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나 여기 뒤에 일자산 교회를 개척했는데 어제도 이제 그룹이 모였어요. 제가 전도사입니다. 다섯 명이 모여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 거기서 성경 공부하기가 힘들어요. 왠지 아세요? 분위기가 산만하잖아. 막 운동하다가 뭐 서로 대하고. 근데 교회로 오면 들어. 그때 두 사람 그 한 사람은 태어나 처음 교회 나온 사람이고 그래서 자기가 밥 준다 해서 왔대. 근데 예배들이 밥 먹는 줄 알았는데 안 왔대. 근데 이제 그 아무튼간에 다른 데서는 하기가 힘들어요. 여기 앉아 있으니까 말씀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회당 중심. 두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목적이야. 예수님 목적. 38절 봐봐요.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나와. 이를 위하여 왔노라. 뭐하러 왔노라? 전도하러 왔노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제자들한테 맡기신 일을 맡겼는데 제자들한테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맡긴 거 아니에요? 목적이 뭐라고요? 전도. 그럼 제자들 뭐라고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를 해야 그 다음에 내 영이 살아요. 팽팽해집니다. 양장로님이 이렇게 딱 왜 긴장하는 줄 알아요? 본인이 전도한 한 가정이 있거든. 이정인 내 친구하고 내 친구의 사모님. 그럼 친구의 부인은 제수 씨라고 돼. 형수라고 않고. 그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요즘 내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아들 돼버렸어. 내가 그래서 아까 호주 기독대학교 그 총장 있잖아요. 이번에 예수님 교회 그 민창희 목사님으로 거기도 한 4, 5천명 되는 교회인데 그 목사님 거기 갔다 오면서 야, 거기 진짜 좋은 학교라고 하더라고요. 아무튼 거기 아까 막 대화하고 있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 나 새벽마다 기도하다 보니까 꼭 내 아들 같아. 응? 그 이충민이자 양충민도 되는 거지. 영적으로는 양충민, 육적으로는 이충민. 육적으로는 나하고 아무 관계 없지만 이제 그 혈액형은 J형, 지저스. 응. 혈액형은 그것만 물려받은 거예요. 영적으로. 자, 아무튼 간에 이제 그 이 소그룹은 뭐냐? 회당 중심, 교회 중심.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전도를 하는 곳은 생명력이 있어요. 생명력. 막 움직여요.
왜냐하면 신경 쓰이거든. 당장 전도사를 안 보여봐. 그 김승현 씨 내일 어떻게 붕에 참석시킬까 벌써 머리 굴러가잖아요. 그죠? 전도를 해본 사람은 그런 게 있거든요. 내가 전도했던 사람 그 사람 어떻게 이렇게 뭐 벌써 이렇게 머리가 돌아간다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그룹이 누구 어떤 그룹이냐? 첫 그룹이라고 나옵니다. 그 every successful cell 시스템, 그러니까 성공적인 셀 시스템, 그 소그룹의 시스템은 begins with the first cell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이 셀 운동하는 데서 얘기 나온 건데, 그 뭐냐면 가장 성공적인 시스템의 셀은 뭐냐면 first cell이다. first cell, 응? 제일 첫 번째 셀, first cell. 이 셀이 어떤 셀이냐에 따라 승패가 갈라진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 한번 셀을 한번 봅시다. 셀을 보면 여기서 양진석 구역이 있어요. 이제 앞으로는 이름으로 딸 거야. 양진석 구역. 그리고 양진석 초구역. 여기는 이제 그 내 친구 이정현, 한정선, 그리고 이 친구 이렇게 초구역. 그 다음에 여기는 또 그 오동철 구역. 벌써 지금 몇 구역이에요? 응? 그리고 김태균이요. 태균이요. 김태균이요. 그리고 여기는 또 이제 그 최성보, 그 서한호 이렇게. 이제 3인 있죠. 그리고 강남 그 김대만 수집단은, 김대만 수집단은 강남구. 그러니까 이 강남구, 그 다음에 김정성 이분들하고는 일주일 한 번씩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예? 금요일 셀이 아니면, 자, 김대환 수집단님 일주일에 반드시 한 번. 참고로, 수요일 날 찜질방에서 구경 예배해요. 수요일 날. 그러니까 찜질방으로 오시면 좋아. 이번 주도 10시죠. 예? 그, 거기는 아예 찜질방 구역이라고 되어있다. 예? 오전 10시. 예. 오전 10시. 그러니까, 그, 오전에 근무인 날은 저녁에도 해. 그러니까, 오전반이 10시고, 저녁반이 저녁 8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전으로 이렇게 나누고 하니까 나중에 그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고. 그래서 뭐냐면 퍼스트 셀. 이 셀이 어디서 시작되냐. 선거제 셀. 선거제 셀. 선거제 셀. 이게 이 선거제 구역. 이런 식으로 해서 아니면 청년 구역. 이런 식으로 벌써 지금 몇 구역이야.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만 해도요. 현재 8구역 정도 나와요. 여러분 8구역이면요. 8구역이면 그 사랑의 교회 시작했을 때보다 더 많아요. 사랑의 교회가 2년째 때 그때 8개 구역이었어요. 첫 번째는 완전 실패했잖아요. 아시죠? 오카르 목사님이 첫 해는 완전 실패했어요. 제자를 10명을 시켰는데 상가에서 교회 개척하면서 1년 뒤 수료 시간도 몇 명 남은 줄 알아요? 수료 시간인데 제자 훈련 1기가 1명. 1명. 여러분 이게 8구역이 무서운 겁니다. 8구역이 그 퍼스트 그룹이 그 석세스풀 그러니까 성공의 그 뭐야 이 성패를 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왜 12명만 만났을까? 그 12명을 철저히 교육시키니까 그 12명이 전 세계에 복음화 시킨 거 아니에요. 12명이 그 중에 한 놈은 배신하고 갖고 자살해 죽고 가룟 유다 그 사람 대신 낫기야가 뽑히고 12이라는 숫자는 왜요? 공동체 숫자, 집단 숫자, 교회 숫자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조직은 어떻게 알아? 한 명씩으로 알아. 그러니까 구역이 있으니까 야 너 이제 무조건 한 세 명에서 한 구역씩 만들어갖고 세세세대갖고 니들 이렇게 한번 만들자. 이게 아니라 이 구역원들이 막 불이 붙어갖고 내가 구역 하나 또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상향식. 조직이 강한 조직이 뭐냐면 상향식 조직이에요. 자발적으로. 자발성. 그러니까 리더십 뭐냐면 자발적으로 나서게 하는 게 그 리더십이에요. 내가 다 해버리면 예를 들어서요. 가장 못난 리더는요. 직접 브리핑합니다. 그 누가 이제 리더가 됐는데 그 사람이 막 나서갖고 막 지가 막 그 나서갖고 사람들한테 다 얘기하고 그런다 그거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원고 써주는 그 사람은 뭐 할 거고, 대변인은 뭐 할 거고, 그리고 대변인 하다보면 걸르고 걸르고 걸러서 굉장히 부드러운 얘기가 나와요. 황급한 얘기. 그래서 이 리더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상향식으로 하라. 그 다음에 또 뭐냐면, 모델 그룹이 이제 여기 한 달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한 구역이 있으면 이 구역이 복수가 될 때 성공한다. 플루럴스. 이제 두 개의 그룹으로. 예수께서는 보내실 때 어떻게 둘씩 보내시거나 아니면 예수님께서 세 명씩 데리고 다니시거나. 그 복수. 그리고 또 세 명을 네 팀으로 나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늘 그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아주 수제자를 딱 셋을 뽑잖아요. 12명 제자 중에서 수제자. 이제 그런 식으로 그 밑에는 또 셋 둘둘둘둘둘 이렇게 나아간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그룹은 사람들이 관심을 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데, 이거는 메타처치라는, 메타처치. 메타처치는 뭐냐면요, 이런 소그룹들이 잔뜩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 이게 교회 하나에 이 교회들이, 이 교회들이 쭉 모여가지고 메타, 응? 메타처치, 메타처치. 그러니까 메타를 이뤄요. 바글바글바글바글바글 여기서 지금 막. 여러분 이번 주말에 성가대 구역은 가까이 있는 분이 좀 책임져 주시고 해서 우리 그 모여주고 해서 다음 주에는 구역 예배 보고서가 가득 쌓이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주 일에 한번 모여봐요. 얼마나 큰 역사 일어난지를. 하나님을 두 대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했어요. 두 대 사람이 모였을 때 역사가 일어난 것을 여러분 체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성령께서 각 믿는 사람에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소그룹으로 들어오게 되면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위해주는 사역을 하기 때문에 인격적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재밌는 개념인데 이 미국의 동양선교교회라는 곳에서 말한 게 있어요. 이게 뭐가 있냐면은 People do not care how much you know until they know how much you care. 이게 뭐냐면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전에는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이걸 좀 더 쉽게 얘기하면요. 사람들은 여러분이 성경 지식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다. 오히려 뭐냐면 나를 얼마나 더 사랑해 주느냐에 관심이다. 제가 놀라운 통계를 한번 잡아봤어요. 이거는 확정적으로 제가 발표를 못한 건데, 왜냐면 이거는 의뢰를 못했어. 이게 지금 여론조사 기관을 받으면 돈이 들어요. 그래서 그걸 못 뽑았겠는데 어느 정도 통계를 뽑았는데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재밌는 걸 뽑았어요. 부흥의 정도와 담임 목사님의 지식 정도, 가방끈하고의 상관관계를 따졌더니 전혀 비례하지 않아. 오히려 반비례. 목사님의 가방끈이 짧을수록 교회가 붕괴되더라.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들이 이거 쓰지 않으니까 앉아서 책, 어떤 분들은 책도 써달라고 해. 나 그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거. 근데 아무튼 그런 분들은 자기 그 머리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거를 해. 근데 이게 안 되는 분들은 맡겨. 여러분 정주영 밑에 우리나라 인류대 나온 사람들이 쭉 포진했던 거예요. 정주영이 한 게 아니에요. 네? 그게 뭐냐면은 사람을 사랑할 시간이 더 많은 거예요. 앉아갖고 지금요 제가 내 친구들 보면 학자 그룹이 있어요. 굉장히 걔네들은 뭐 서울대 종교학과 연대 신학과 이거는 뭐 세 발이 피고 굉장히 실력 뛰어난 애들이 있는데 이상하게 교육 부분이 어떤 경우는 심하게 교회가 30주년인데 10명이 안 돼. 그리고 교육자가 5명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신학 공부하는 거야, 교회. 근데 우리 선배들 중에 내가 이름을 댄 수도 없어. 교회가 워낙 크니까. 저쪽 강북구에 2만 명 되는 교회, 꽃땡땡교회, 해서 쭉
우리 선배들께 기회를 보면요. 5천 명, 만 명 이상 되는 기회들 특징이 뭐냐면 가방끈이 짧아. 왜 그러냐면 이걸 쓰는 시간에 사람들을 만나. 사람들. 사랑해주고 사랑해주고 사랑해. 사람들을 자주 만나면서 사랑을 해주니까 오히려 그들이 더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거예요. 사람들은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전에는 이 영문법 유놈들은 이게 좀 이렇게 꼬여. 우리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뭐냐면 네가 얼마나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냐 이거예요. 왜 여러분이 소그룹을 흩어져야 되느냐? 왜 메타처치로 메타로 여러 이 소그룹이 모여야 되느냐? 세 명이 모이면 사랑을 듬뿍 주거든. 사랑을 듬뿍 주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소그룹 소그룹에서 사랑을 듬뿍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의 소그룹에 갈 시간이 없어요. 선서가고 김태가 단체가 붙어 다니잖아요. 내 그 틈 사이에 끼어가봐. 교회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바쁜지 알아요. 나 원래는 새벽 3시부터 저녁 그 9시까지 뛰는 사람이 3일 전부터는 새벽 2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뛰었다니까. 그렇게 한 3일 지내고 난데 내가 언제 그 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그 소그룹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소그룹장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인천의 개항이다. 그러면은 이정현 친구란 분이 목회자가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신앙의 연주가 짧고요. 천만에, 천만에. 예수님의 제자를 봐봐요. 베드로와 안드레를 봐봐요. 야고보. 나를 따르라. 즉시 배를 버려두고 즉시 따르라. 그 다음부터 예수님 제자 된 거예요. 3년 반 만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3년 반 만에 홀로 교회를 개척할 만한 능력이 생긴 거예요. 먼저 믿고 나중 믿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메타처치를 만들어서 거대한 복음의 운동을 일으켜 나가자. 그래서 내일 같은 경우는요. 각자 셀에 결속적게 찬양된 찬양대끼리 권사들은 권사끼리 그리고 이제는 각 구역별로 각 셀별로 그리고 우리 김양한 선수 오늘 김종성 안 보이잖아. 그러면 내일 꼭 나오라고 해놓고 그래서 이제 같이 증창 뭐 찬양한다고 알려주고 막 이런 운동이 일어나야 돼. 그래서 그 밑바닥에서 또 운동이 일어나면 이제 이 교회가 힘을 갖추면 여러분 이 교회가 엄청난 역사적 의미를 담는 교회가 될 거예요. 벌써 이제 민족이 돼가는 걸 내가 보이거든요. 제2의 일제시대가 옵니다. 제2의 일제시대가 오면 산정형 교회가 없어. 한국교회. 산정형 교회가 없다니까요. 요즘에 장연품 목사라고 옛날에 그 대한신학교에 쟁쟁한 인물들이 많이 있다는 안양대학교 전신인데 쟁쟁한 인물들 중에 최신청에 다녔던 열린교회 김남중 목사님이라든가 국방대학원 교수였던 김순대 목사님이라든가 성균관대 교수였던 남순경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신학생 시절에 다녔던 쟁쟁한 인물이 다녔던 그 당시에 가난동문학교에 가난교회가 있었는데 그분이 대신기도 목사님인데 장현풍 목사님이라고 은퇴하고 우리 그 일제청산연구소 그 뭐야 이 친일파 목사들 이렇게 발표하는 날 왔더라고. 그러더니 양용주 목사님 아들이 큰일 저지를 줄 알았대. 그래서 본인도 도와주겠다고. 도와주겠다. 이 앞에 이 노란 책이 그분이 하는 그 위안부에 대한 그 선교 이야기인데 그런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민족에 대해서 답을 주고 뭔가 이 등대 역할을 해야 될 교회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변방이다? 산정교 교회는요 우리 교회보다 더 적었어요. 교회 폐쇄되고 나서 다시 모였는데 20명 모이더래. 처음에는 막 150명까지 되다가 하도 탄압당하고 막 폐쇄하고 교회당에다 막 못 받고 그러니까 다시 모였는데 한 20명 꾸역꾸역 모여갖고 근데 목사님 또 잡혀갖고 고문당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부산으로 갔다가 서울로 왔다가 지금 서울 산정경교회 우리 노예예요. 김관선 목사님 교회.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그 전에 사랑하려고 살아가세요. 여러분 자식을 잘 자식한테 지식을 많이 물려줘서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사랑하니까 사랑스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찾는데요. 정말 사랑합시다. 사랑하고 자기 소그룹을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뭉치게 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최영식 목사님 바로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 인도할 텐데 내일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제가 안수 기도를 할 텐데요. 오늘 기도장을 좀 지정해 줄게요. 좀 오늘 강한 영역들이 필요하니까. 우리 양진석 장로님은 이정현 그 성도님하고 기도짝이 되어주시고 우리 또 가장 젊은 김태기 안수집사님은 이충민 옆으로 오셔서 기도짝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 오동철 장로님은 그 바로 앞에 강남구 안수집사님 그리고 김대영 안수집사님은 김성권사님 김성권사님 그리고 이제 지금 둘둘 이렇게 앉아있죠? 둘둘 여자분들 양미경 권사님은 저쪽 우리 한영선 자매님이 해갖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따가 찬양인도 할 때 기도짝이 옆으로 와서 통성기도 할 때는 두 손 꼭 잡고 기도짝하고 두 손 꼭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주님 정말 사랑의 공동체로 죽는 날